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러한 종류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제 발음을 하나하나 해봅시다.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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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실제 비자지만 우어는 뽀 발음할 때 나는 오고 끝은 어로 합니다. 대개 이 우어를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는데 그냥 우어로 합시다.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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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이 쌍비 발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과히 어려운 발음은 아닙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파열을 시키면 P 발음이 됩니다. 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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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어. M 발음은 비음입니다. 해보십시오.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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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 그 다음에 F 발음은 영어의 F와 똑같습니다. 은이를 아랫입술에 살짝 얹습니다. 그리고 마찰을 시킵니다. 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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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어. 예, 이제 안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차례대로 한 두세 번 발음해 주십시오. 뽀, 포, 모, 포.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뽀만 한 세 번쯤 해주십시오. 뽀, 뽀, 뽀. 네, 같이 발음하겠습니다. 뽀, 뽀. 발음해 보십시오. 뽀. 지금 뽀 했거든요. 뽀, 뽀. 예, 오어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뽀. 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뽀. 그런데 뽀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뽀어. 뽀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뽀어. 좋습니다. 뽀어. 뽀어. 예. 뽀보다는 어가 더 강해야 돼요. 뽀어. 뽀어.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뽀어. 좋습니다. 우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입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면 그 발음이 난다. 뽀어, 뽀어. 좋습니다. 뽀어. 네. 뽀어.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뽀어, 뽀어. 좋습니다. 뽀어. 네. 뽀어. 네. 뽀어. 네. 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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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 때 혀가 약간 내려가 있어야죠. 혀가 좀 올라와 있어요. 뽀어, 뽀어.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뽀어. 네, 좋습니다. 뽀어, 뽀어. 같이 합시다. 뽀어, 뽀어. 선생님 한번 발음해 주십시오. 뽀어, 뽀어, 뽀어. 들으셨습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뽀어, 뽀어. 해보십시오. 뽀어. 네. 포. 좋습니다. 포. 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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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모. 모. 해보십시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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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모아, 모아. 아, 지금 모 할 때 발음이 나야 돼요. 입술에서만 모 하지 말고 비음이 나야 됩니다. 모아, 모아. 네, 모아, 모아. 네, 발음을 약간 강조해줘도 괜찮습니다. 회화에 들어가면 모아 발음할 때 발음이 흔히 생략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모아, 모아. 한 번 더. 모아, 네. 모아. 모아. 네, 그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포어, 포어. 네, 이 발음은 안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어, 포어, 포어. 네, 해보십시오. 포어, 포어. 네, 해보십시오. 포어, 네, 포어, 포어, 네, 포어, 포어. 지금 윗니발로 아랫입술이 너무 앞부분을 묶었어요.
for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랫 입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는 부분 가운데 약간 뒤 for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for 앞에를 물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for 네 for 좋습니다. 지금도 너무 윗니발이 아랫 입술의 중간보다 앞을 물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운데를 물어보십시오. for 네 for 네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for 네 for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 발음은 한국어에 다 있고 F 발음은 영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떠 떠 떠 네 들으셨습니까? 이 D 발음은 뜨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발음은 한국인 발음에 있습니다. 땅 해보세요. 하늘 땅 하늘 땅 할 때 쌍디귿 발음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혀를 이렇게 수저 모양으로 만드십시오. 혀 가운데 들어가고 가장자리는 약간 올라옵니다. 이 파란 줄을 친 부분이 혀의 가장자리입니다. 이 가장자리를 입천장에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그러면 공기가 전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셨습니까? 만들어 보십시오. 이걸 떼면서 뜨 발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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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실 일은 이 가장자리에 약간 힘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발음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효화 상태에 들어가면 여기에 힘이 크게 가해지지 않아서 뜨어 이렇게 발음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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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힘을 주고 입천장에 대다 뛰는 발음이 계속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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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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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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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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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르어만은 혀의 맨 위에 부분만 입천장에 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닿지 않습니다. 랄랄랄라 해보십시오. 랄랄랄라 해보시면 입술의 아, 이 혀의 끝 부분만 입천장에 닿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 해보십시오. 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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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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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면 양쪽으로는 공기가 나오고 위에 부분만 입천장에 닿습니다. 인식이 됩니까? 네, 그걸 하나하나 발음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뜨어 뜨어 예, 혼자 내보십시오. 뜨어 지금요 어 발음이 안 났어요. 뜨어 어는 입을 벌리라고 그랬죠. 뜨어 뜨어 네 그 상태에서 끝내야 됩니다. 닫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뜨어 좋습니다. 뜨어 좋습니다. 뜨어 네 뜨어 네 어 할 때 입을 좀 더 벌리십시오. 뜨어 뜨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뜨어 입을 더 벌리십시오. 뜨어 좋습니다.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뜨어 예 뜨어 네 뜨어 네 뜨어 네 뜨어 예 좋습니다. 그다음 트는 그것을 강하게 파열시킵니다. 트어 트어 네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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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겠습니다. 트어 트어 네, 입 더 부리시고 어 할 때 다시 트어 네, 다시 트어 좋습니다. 트어 네 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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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때 트어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혀가 입의 중간에 있어서 그래요. 어 어 할 때도 혀의 끝은 아랫니 뒤에가 있어야 됩니다. 어. 어. 지금 어떻게 발음했냐면, 어. 이렇게 발음했어요. 혀가 가운데 떠 있어서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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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어. 트어. 그래야 됩니다. 아까 혀가 올라와 있었죠? 다시 합시다. 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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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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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어 발음이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발음입니다. 왜 틀리냐면
뜨어 뜨어처럼 저희 가장자리가 입천장을 완전히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N 발음은 가끔 혀의 끝부분만 입천장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나나니 벌. 나나니 벌. 나나니 벌. 나나니 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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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십시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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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하다 보면 나나니 벌 난다 난다 할 때 혀의 끝만 입천장에 닿는 현상이 느껴집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어의 느어 발음을 혀의 끝만 입천장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중국인은 L 발음으로 알아듣습니다. 왜? 러러 해보십시오. 러러. 보면 혀 끝만 입천장에 닿습니다. 위치가 똑같죠? 따라서 L 발음으로 알아듣습니다. 중국의 방언학에 의하면 일부의 방언지구에서는 N 발음을 L로 낸다. 이러한 방언지구가 있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느어 발음할 때는 완전히 혀의 가장자리에 힘을 줘서 입천장을 밀폐시킨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N 발음입니다. 해봅시다. 느어. 느어. 네, 안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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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혀의 가장자리가 입천장을 덮게 되면 콧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안 나가니까요. 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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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약간 울림이 와야 정상입니다. 느어. 느어. 네. 안 선생님 발음을 기억하면서 해봅시다. 느어. 느어. 어 발음할 때 입을 벌리십시오. 다시 한 번. 느어. 네, 다시 한 번. 느어. 좋습니다. 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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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음이 한국 학생들에게 요즘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니은 발음을 요즘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발음 못합니다. 혀의 끝이 느어 이렇게 발음한 수가 있어요. 간다 이렇게 발음한 학생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국의 니은 발음을 정확히 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틀린 발음합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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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 이렇게 혀가 바로 윗니빨 뒤에 오거나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오면 틀린 발음입니다. 이 혀끝이 윗니빨 위에 오돌돌한 살이 있습니다. 그걸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밀폐시켜줘야 합니다. 해봅시다. 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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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 르어. 르어. 이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빨래. 빨래. 신라. 신라. 을. 을. 빨. 빨. 거기서 끝내봅시다. 빨. 빨. 그대로 계세요. 거기서 발음합니다. 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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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은 어려운 발음이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르어. 어 발음이 틀렸습니다. 입을 벌려줘야 어 발음이 납니다. 르어. 더 벌리십시오. 르어.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 발음을 하고 입을 빨리 닫으셨어요. 닫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르어. 네, 한 번 더. 르어. 좋습니다. 르어. 네. 르어. 네. 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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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혀가 혀 끝에 힘이 약간 안, 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발음 명쾌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혀 끝에 힘을 딱딱하게 줘야 됩니다. 르어. 르어.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르어. 네. 르어. 르어. 좋습니다. 르어. 네. 르어. 네. 어 할 때 혀의 가운데가 들어가서 아랫이빨 뒤에 오도록 해보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어. 어. 끝이 그렇게 나야 됩니다. 르어. 르어. 좋습니다. 아까는 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르어.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끄어. 끄어. 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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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끄어. 크어. 크어. 네, 이 발음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발음입니다. 해봅시다.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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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십시오. 끄어. 어 발음이 틀렸습니다. 입을 벌리십시오. 끄어. 끄어. 네, 다시 한번. 끄어. 네.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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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발음 정확합니다. 끄어.
끄어 끄어. 지금 어 발음할 때 자꾸 목에 모여서 어어 어 이게 나요. 끄어 이렇게 들려요. 끄어 끄어. 네, 그래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끄어. 네, 다음 흐 발음 해보겠습니다. 흐어 흐어. 네, 흐어 흐어 흐어. 네, 이 발음이 한국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 하얀 꽃. 하얀 꽃. 하얀 꽃. 하얀 꽃. 할 때 이 발음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의 흐 발음은 우리말 흐보다 마찰이 훨씬 강합니다. 지금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면 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흐. 흐. 하는 마찰. 혀뿌리와 운인 우리 입천장 사이에 마찰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해보세요.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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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어 발음할 때 입 벌리십시오.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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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이 발음이 우리에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히읗 발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해보십시다. 꽃 화자. 꽃화. 네, 꽃화자가 있죠. 해보세요. 꽃화자. 꽃화자. 화. 화. 하다 보면 하는 발음이 입 줄여서 납니다. 꽃화. 해보세요. 꽃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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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할 때 보면 여기에서 히읗 발음이 납니다. 그 발음은 아닙니다. 하하하 할 때 하 발음입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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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십시오. 흐어. 좋습니다. 흐어. 네.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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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개를 붙이지 말고 하나하나씩. 흐어. 딱 끊고. 흐어. 흐어. 네, 좋습니다. 흐어. 흐어. 네. 이래서 할 때 마찰음을 자기가 명쾌하게 느껴야 합니다. 회화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지, 지, 치, 치, 시, 시. 다 우리에게 있는 발음입니다. 한번 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지, 치, 시. 네, 이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혀를 편안하게 두면 혀의 가운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혀의 끝은 아랫니 뒤에 가 있고 혀의 이 부분이 앞부분이 입천장에 닿다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지, 지, 치, 치, 시,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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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시, 시. 혀의 맨 앞부분은 설첨이라고 합니다. 맨 앞부분은 아랫니 뒤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시켰습니까? 그리고 살짝 밀어주면 혀는 이렇게 앞에가 둥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3분의 1쯤 되는 이 부분이 가능하면 여러 면적이 입천장에 닿아야 됩니다. 넓게 닿을수록 좋은 발음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지, 지, 치, 치, 시, 시. 네, 선생님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죠. 지, 치, 시. 네, 이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 치, 시. 지, 치, 시. 좋습니다. 지, 치, 시. 좋습니다. 지, 치, 시. 지, 치, 시. 치, 치. 네, 강하게 하십시오. 치, 치. 좋습니다. 지, 치, 시. 치, 치. 예, 지금 두 학생이 치 발음이 파열이 약해요. 치, 치. 해보세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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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치, 치. 네, 쉬운 발음인데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 파열을 잘 안 시킵니다. 여러분 김치를 발음해 봅시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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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식당에 가면 김치찌개를 팝니다. 김치찌개 해보세요.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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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치를 정확히 발음합시다.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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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김치 할 때는 치를 정확히 발음하는데 뒤에 다른 말이 오면 김치찌개 할 때 치의 파열 정도가 약화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치 발음을 할 때는 그 파열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파열은 정확하게 파열시켜줘야 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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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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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전부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 해봅시다. 지, 지, 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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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선생님 발음, 지 발음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지, 지. 네. 지 발음을 할 때는 여기에 혀 모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입을 한번 보십시오. 혀가 이 모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혀의 끝이 이 부분입니다. 혀를 이렇게 모양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갖다가 붙입니다. 입천장이 어디에 붙이는 게 좋냐면 목구멍 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발음이 됩니다. 입천장에 붙인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발음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혀의 맨 끝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멍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입천장에 바짝 붙인 여기에서 혀끝이 뒷부분이 입천장을 긁으면서 발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첨 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혀를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 모양 만들어졌나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네,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조금 더 구멍을 작게 해보십시오. 내밀어 보세요. 네, 구멍이 이거보다 크잖아요. 좀 더 작게 해보십시오. 네, 잘 안 됩니까? 네. 잘 안 되죠. 예. 한국인들은 잘 안 됩니다. 왜? 습관이 안 됐습니까? 해보세요. 네, 저렇게 되면 됩니다. 더 내밀어 보세요. 네, 저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네, 안 됩니까? 예, 아, 안 되는 아주, 요번에 좋은 경우가 났어요. 이것은 유전입니다. 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몇천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혀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혀의 가장자리에 힘을 주면 됩니다. 가장자리에 힘을 줘 보십시오. 그 다음. 네, 저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서 입천장에 가능하면 목구멍 부분으로 갖다 붙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가장자리에 힘을 줘서 입천장에 붙입니다. 이거를 내면서 쯔 발음을 해줍니다. 해봅시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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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해보십시오. 쯔. 좋습니다. 쯔, 쯔. 예. 강하게 파열을 시키면 쯔가 됩니까? 쯔만 내보십시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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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쯔 하지 말고 쯔, 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으 발음으로 내십시오. 쯔, 쯔. 좋습니다. 쯔, 쯔. 으 할 때 으를 너무 길거나 의식적으로 내지 마시고요. 쯔, 쯔. 좋아요. 다시 한번 하십시오. 쯔. 네, 잘 안 되죠? 이건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쯔. 좋습니다. 쯔. 네, 혀가 이렇게 되지 않는 지금 저 학생 경우도 발음이 정확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혀의 가장자리에 힘을 줘서 붙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쯔. 좋습니다. 쯔. 네. 쯔. 네. 쯔. 좋습니다. 쯔. 쯔. 약간 입술을 옆으로 벌리면 으 발음이 납니다. 쯔. 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쯔. 네. 이 턱이나 이빨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쯔. 쯔. 네. 한 번 더. 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파열을 시키면 쯔 발음이 납니다. 쯔. 쯔. 같이 합시다. 쯔. 쯔.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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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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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으 발음 상태를 만들어 봅시다. 끝은 의식하지 말고 약간의 치, 치.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치. 네. 치. 치. 지금 파열이 약해서 그래요. 치. 치. 예. 혀를 완전히 강하게 펴세요. 치. 치.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치. 좋습니다. 그렇게 내십시오. 치. 네. 치. 좋습니다. 치. 치. 좋습니다. 치. 치. 네.
이 발음이 잘 안 하는 학생들은 혀를 이 모양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입천장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학교에 올 때, 집에 돌아갈 때, 식사 시간에 줄을 기다릴 때, 혹은 다른 강의 들을 때 이렇게 해서 입천장에 붙이고 계십시오. 이걸 일주일 내지 2주일 하면 이렇게 혀를 말라오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쯤 연습을 하면 여기가 뻑뻑하게 아파집니다. 이 아파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한 2주일 되면 혀에서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힘이 들겠죠? 그런데 중국인이 이 발음 할 때마다 혀에 힘이 들어가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2주일만 이렇게 다니면 혀에서 힘이 완전히 빠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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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발음할 때는 네, 이 상태가 약간 떨어져 있겠죠. 입천장에서. 그래서 시 발음이 납니다.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시, 시, 시. 네, 같이 합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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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해보십시오. 시. 네, 좋습니다. 시. 좋습니다. 혀가 너무 입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데요. 조금 붙여보십시오. 시, 시. 예. 시, 시. 네, 이 발음을 좀 더 정확히 해보십시오. 시, 시. 좋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시. 좋습니다. 시. 네. 좋은데요. 혀에 힘이 안 들어간 채 입천장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약간 붙여보십시오. 해보세요. 시. 좋습니다. 그렇게 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시. 네. 지금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붙었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요. 띄워놓고 공간을 좁게 하고 내보십시오. 다시 한 번. 시. 좋습니다. 해보세요. 시. 네. 그런데 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입천장에 달랑말랑해요. 그래 닿는 소리가 약간 나요.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찰음이에요. 해봅시다. 시, 시. 공기를 강하게. 시, 시. 좋습니다. 시. 좋습니다. 시. 좋습니다. 시. 네. 시. 좋습니다. 시. 네. 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R 발음을 내줍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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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은 유성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음이 나기 전에 성대가 울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성음이란 뭐냐면 그 발음을 내기 전에 성대가 이미 울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봅시다. 이. 이. 이건 사성을 읽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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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이. 예. 일성을 해도 돼요. 이, 으, 이, 으, 이, 으. 좋습니다. 이. 지금 혀가 입천장에 붙었죠? 근데 이. 이것은 예, 파금이고 차름입니다. 마차름입니다. 마차름이니까 이 끝이 입천장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뗀 상태에서 R을 냅니다. 이. 안 돼요. 입천장 이것이 이것이 이빨입니다. 슬쩍 안으로 온다는 느낌. 이. 이. 예. 하지 말고 으만 합니다. 이. 예, 으만 연습합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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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이. 예, 비슷해졌어요. 이. 네, 됐어요.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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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니까 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건 마찰음입니다. 마찰음이니까 절대 입천장에 닿아서는 안 돼요. 다시 해봅시다. 예. 예. 지금 닿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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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닿았어요.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졌습니까? 아까 치할 때처럼 이제 띄워놓습니다. 치할 때처럼 띄워놔요. 예. 띄워놓고 목구멍 쪽으로 약간 당기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하면서 R 발음을 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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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됐어요. 지금 됐어요. 모양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다 떨어졌죠? 안 닿게 목구멍 속으로 쓱 당겨보십시오. 예. 됐어요. 됐어요. 좀 길게. 예. 예, 됐어요. 그걸 조금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직 익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예, 다시. 예. 약간 닿는 느낌이 드네. 혀 끝이 떨리고 있어요. 떨려서는 안 됩니다. 예.
日日네日네日예유성음을내봅시다日日日日예성대를울려봅시다日日日日예아좋아요日예日日네좋습니다그위치를유지하시면됩니다되겠습니까그다음에드트스는우리에게있는발음입니다해봅시다쯔쯔쯔쯔쯔쯔다시합시다쯔쯔쯔쯔쯔쯔이때주의할건꼭한가지입니다운이와아랫니를나란히놓으십시오그래놓고그사이에혀를대고발음합니다쯔쯔쯔쯔쯔쯔네이상으로자음을모두마치겠습니다